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TV에서 현장을 좀 방송하고 있는데, 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거 좀 들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계신데, 먼저 이것도 여쭤볼게요. 어제 토론 보셨어요? 네. 토론 평가, 소감 한 말씀. 말이 필요 없고요. 네. 저쪽은 어쩜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화가 나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아, 네, 그런데 마지막에 뭐 대장동 얘기도 그렇고 그 전에 하는 얘기도 그렇고 네. 그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무슨 신문에서 났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쭉 읽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면서. 네, 그리고 도리도리를 어제는 왜 안 하나 했더니 네. 아래를 보고 하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토론을 그동안 왜 피했는지 우리가 그냥 확연히 알게 된 거죠. 네. 왜 피했는지. 그 왜 피한 사람이 잘못이고 네. 특검을 피하는 사람이 몸통이고 어제는 그걸 느끼는 토론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TV 토론이 지금 뉴스의 중심이 아니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이게 지금 아침에 기자회견 통해서 알려지면서 글쎄요 어떤 지지자분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역풍이고요. 네. 안철수를 밀었던 분들이 네. 윤석열 그분을 밀까? 이쪽을 밀까?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네. 우와 이거 이 배신감에 차라리 이재명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역풍이 이건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네. 주변에서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까지 황당하게 할 수가 있냐고. 다들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역풍각이에요. 역풍각이고 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이 더 집결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그 선거 중에 가장 무서운 선거가 그 불쌍한 선거. 막 뭔가 안쓰러운 선거. 어머 네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일어나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길을 깔아준 거라 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 뭐 하지 마시고 내일 사전투표 네. 다 하시고 주변에 네. 다 말씀하시고 아. 사전투표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예, 사전투표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냥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사전투표 하시고 우리는 이깁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갑시다. 예, 역사와 국민이 네. 이재명을 지켜줄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야권 단일화 뉴스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좀 뭉치게 만드는 당연하죠. 그런 결과가 될 거다 결국에는. 네. 당연하죠. 더 많이 간절하게 나오게 되고 예. 투표하고 또 주변에 전화하고 그리고 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농락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그분들의 단일화는 어떤 효과도 있지 않아요. 어떤 효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하니만 못한 길을 접어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이재명을 돕는다. 저는 사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절대 실망하지 말고 네. 하늘은 이재명 편이다. 네. 예, 왜?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TV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매일 예, 고맙습니다. 네.